암에 대한 분자 진단 검사 안내. 암에 대한 분자 진단 검사는 암세포나 정상세포 속에 존재하는 DNA나 RNA를 분자 생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검사로서 암을 진단하는 목적 외에도 진단된 암의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임상 경과를 예측하고 맞춤 치료를 위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암에 대한 분자 진단 검사에는 혈액 종양 검사와 고형 종양 검사, 유전성 종양 검사 등이 있는데 혈액 종양 검사의 대표적 사례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의 BCR-ABL1 유전자 재배열 검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의 PML-RARA 유전자 재배열 검사 등이 있고 고형 종양 검사의 대표적 사례로는 폐암 등 고형 종양에 대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EGFR, ALK 유전자 검사, 유방암의 HER2 유전자 증폭 검사, 위암 및 대장암의 MSI 검사 등이 있으며 유전성 종양 검사의 대표적 사례로는 유방암과 난소암에 관련된 BRCA 유전자 검사, 신경섬유종증에 관련된 NF1 유전자 검사, 대장암에 관련된 APC, MLH1, MSH2 검사 등이 있습니다.